네, 공무원 연금 개혁이 참 전 국민적인 화제입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연금이라는 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그런 제도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라고 치면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뭐냐. 저는 연금 전문가가 아니어서 연금의 설계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니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이게 전문가의 영역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 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박봉을 버틴 건 연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연금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후의 삶의 노후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공무원 연금을 지금까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에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사례 아시죠? 일본은 이미 개혁 전문가들에 의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그 개혁안을 전국을 돌면서 60몇 번에 걸친 그 합의 토론 과정들을 다 거쳤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도대체 내놓는 정보가 뭡니까? 정보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누가 설득되겠습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누구나 다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이 7급, 4급, 7급에 임용돼서 4급의 퇴직자, 30년 동안 근무. 이 기준이 도대체 대표 공무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게 어디냐면요. 그 말썽 많았던 그 연금학회, 사실은 학회의 주도 아니고 그 학회 회장의 어느 당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이 대표 공무원이라는 엉뚱한 그런 기준이 돼서 마치 22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것도 나는 정부의 어떤 순수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행부에서 돈을 들여서요. 조사를 했었어요. 2010년에 5년마다 하는 공무원 총조사 결과라고 해가지고요. 평균 공무원이라는 제 용어를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평균 공무원. 어떤 거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평균적인 삶을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2014년 1월 10일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평균 공무원은 7급도 아닌 9급입니다. 그리고 6급에 퇴직하고요. 30년도 못 있고요. 24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설득되는 자체적으로 안행부에서 마련된 평균 공무원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 연금 수준을 정해야죠.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최대한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을 확보하려고 기준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연금학회에서 그 안으로 내놓은 것 중에 7급 임용자를 이제 표준으로 삼았는데요. 그것은 연금학회의 최초에 그렇게 자기들을 만든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규 임용자 전체의 그 평균 소득,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을 내보니까 7급 일어봉 보수하고 같더라. 이렇게 해서 7급에서 이제 임용돼가지고 4급 퇴직자 이렇게 기준을 하나 삼아가지고 그것으로서 계산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누구나 다 그걸로만 지금 모든 논의가 그렇게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네. 과연 맞냐? 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거론돼야 되고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자 9급이고 6급에 퇴직하고 24년을 근무한 사람의 공무원 연금 수준은 모릅니다. 안 알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연금이라는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어 있는 이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 단순한 그 근거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이 얼마쯤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산출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맞죠, 부분은, 비서장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기준소득원액 산정이라는 게 전가입 기간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전가입 기간 과거 거는 또 관리를 안 하고. 이사장님,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후부터는 네. 모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궁금하면 다 오픈하십시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는 네.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금도요, 2015년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하는 개혁 이끌어냈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 그 부분들이 축소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나 다 공개가 됐고 그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들여다보면서 네.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더 덜 받고 덜 받고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것들이 그 정보 공개로 해소됐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항상 그렇게 저는 연금 정보 공유를 해야 이해도 같이 하고 이렇게 제도 계획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